나 조용.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안녕, 나는 서울에서 온 감상평이라고 해. 강평이는 저 성파리 편자라. 선생님, 제가 서울에서 와서 그런데 제주도 교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평이가 제주도 교육에 대해 궁금한가 보구나. 네, 엄청 궁금해요. 상평이가 궁금하다면 이야기해주마. 제주도 학교는 맞춤형 학력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진단하고 전문적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도 도와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자신이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야.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좀더 접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제주도 학교는 다운디 배움학교가 많지. 다운디 배움학교는 교육 중심, 교실 중심,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공동체이고, 소통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학교 문화를 선도해가는 행복한 배움터야. 그리고 코로나19로 제주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주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30만 원을 지원해 주셨잖아. 제주도는 다른 육지보다 지원해 주는 양이 더 많지. 어때? 이제 제주도 교육이 좋은 점에 대해 알았니? 네!